이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난관과 시련이 허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경험과 교훈이 있고 의욕과 자신이 있고 인내력과 용기가 있는 한 성공의 결실은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될 것으로 나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4년 12월 차관 도입을 위해 서독을 방문하던 중 독일의 무제한 고속도로 아우토반을 목격하고 이후 조국 근대화에 있어서 고속도로는 필수 부가결한 존재라고 생각했고 결국 고속도로를 건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참고로 당시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면 15시간이 걸렸습니다. 15시간이면 김포에서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차를 타고 가는 것보다 빨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고속도로 구상도를 직접 스케치할 정도로 고속도로 건설에 열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 조달에 앞서 도대체 얼마의 건설 예산이 필요한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공신력 있어 보이는 곳들의 예산안을 내놓기 했는데 현대건설은 380억원, 육군공병감실은 490억원, 서울특별시는 180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렇듯 고속도로 건설 자체가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사상 초유의 거대한 건설 사업이었기 때문에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당연히 야당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은 쌀도 모자라는데 고속도로가 웬 말이냐며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반대를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훗날 13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 일이 불거져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어쨌든 엄청난 반대에도 결국 박정희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을 강행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는 약 430억 원의 공사비가 소요됐으며 공사기간은 단 2년 5개월이었습니다. 멕시코 95D번 고속도로는 이보다 거리가 짧은데 39년의 공사기간이 걸렸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완공으로 비포장기를 돌아 15시간 이상 걸렸던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이동이 4시간 반으로 단축되므로 전국은 1위 생활권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가 처음 개통했을 당시 서울에서 아침 먹고 부산에서 점심을 즐길 수 있다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다만 건국 이래 최대 건설 사업이었던 만큼 희생자가 많았으며 77명의 인부가 사망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고속버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될 당시 우리나라 국민은 고속도로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 모 천안시장은 천안 IC를 제2의 천안역 같은 거라고 생각해 천안 도심부 한가운데를 관통해 입지 좋은 곳에 설치해야 된다고 정부에 추한대를 쓰기도 했을 정도. 당연히 고속도로 IC는 도심부 바깥쪽에 지어야 정상. 경부고속도로는 개통 당시 죽전신갈 구간은 노면 중앙 분리대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사시 군용 활주로로 활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공병을 투입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이우락 비서실장을 불러 공병을 투입하면 공사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으니 그렇게 추진해봐 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이우락 비서실장은 군 병력과 장비는 미국 고문관들이 권한을 쥐고 있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고 이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은 병력과 장비 차출을 협조해주는 대가로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미군용 차량의 고속도로 사용료는 받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여 그러면 될 것 아닌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군용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경북 고속도로 건설에는 현대건설의 도움이 매우 컸습니다. 당시 고속도로 공사 경험이 있었던 것은 현대건설뿐이었고 심지어 공사 기한을 맞추기 위해 흑자를 포기하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반드시 경부고속도로 양옆으로 50m는 남겨두라, 건물 신축을 금지해라, 미래엔 더 확장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언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경부고속도로의 연간 경제적 효과를 139조 원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대국도 건설계획 또는 이번에 금년부터 착수하는 경부 간의 고속도로 계획 이런 것은 과거 우리 민족의 하나의 꿈이었다고는 생각합니다. 이 꿈을 우리들의 기술과 우리들의 자본과 우리들의 노력으로서 한번 이루어보자. 아직도 아마 이 경부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도 숫자가 더 많은 걸로 이렇게 듣고 있는데 나는 절대 된다고 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